ESBC. 아, 잠깐만. 아, 나 다음 주 눌렀어? 아, 어차피 여기서 지금 안 되지. 잠시만요. 아. 여기 밑에는 이집트요. 얘는 이집트입니다. 두 개. 아, 네, 이리저리 대충은 망한 것 같은데요.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애들인데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긴 또. 미치겠네. 대포. 여기 와 있어야지. 뭐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이게 좋아요. 여기 있고요. 얘가 일로 움직이면 될것 같고, 얘가 얘를 쏘고 들어왔네요. 하, 들어왔는지도 몰랐네. 아, 그러니까 이거 연구 얼마나 많은지 봤어야 되는데. 그쵸? 이제 3턴 정도 하노이 방어가 너무 높아졌나요? 너무 전쟁만 해서 발전이 없어서 방어력이 도시국가보다 너무 낮음. 맞아요. 전쟁하는 재미에 빠져갖고 저기를 못 봤어. 제대로. 미치겠다. 플레이 이거
우리다. 해주시고 이것도 써주시고 양까지 들어왔네요. 그리고 어라? 왜? 아, 다이너마이트 2턴 넘었다. 아, 그치. 네, 오스트라 거의 다 막았습니다. 러시아 턴이 길게 가는 걸 보니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면 전략, 즉 전쟁자랑 두 배 획득 가능한 나라. 뭔가 하는 것 같죠? 아... 생산. 생산이야. 자,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 얘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내비둬야 될 것 같고 얘는 공격을 하면은 끝나고 그럼 얘는 여기 해주고 얘도 해주고요. 그쵸? 끝났어. 자, 오스트리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기관총. 저 기관총. 얘네 올 것 같다, 왠지. 올 것 같네요. 자, 다이너마이트 하나 남았다. 올 것 같아. 살아남은 병력으로 역습 고고 도시 한 두 개 먹고 협정 맺어서 전선 굳히고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집트는 아 하노이 너무 뒤에 가면 더 무서운 게 나오나요? 그렇겠죠?
아, 근데 저도 이제 좀 졸리네요. 야포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미우 강대한 건 야포 위력이 한몫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완료다! 다이너마이트! 완료했어. 다이너마이트 완료했어요. 대박인데? 위에 거라 할 수밖에 없네. 어선 제작 이제 합니다. 해놓고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거 해놓고 유닛은 이거 해놓고 얘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와, 다른 쪽 연구, 그죠? 다른 쪽 연구 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세 칸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거 떴을라나? 아직 안 떴네. 아, 세 칸 떨어져서도 공격이 가능하니까 날로 먹는 절투. 그 국경 저기 뭐지 근처에서 계속 그냥 조금 조금씩 쏘면서 야금야금 들어가면 되겠네요. 왕 짱이다. 저는 그러면은 야포까지. 군요. 생산. 드디어 생산 되겠다. 야포! 야포 나왔다. 야포 나왔어요. 야포 선택했고요. 한 탄씩밖에 안 되니까 얼렁얼렁 하자. 허락, 이거 해야겠네. 페르시아 야포. 야포. 야포 업그레이드 됐죠. 대박. 대박이야, 니들 다 죽었어. 과연 전쟁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실까 하는데.